드라마 9회 구침개의 막걸리. 흐릿한 날씨에 유성 오일장을 찾았습니다. 먼저 비둘기가 반겨주는데요. 유성 오일장은 1916년부터 지금까지 106년이나 된 전통시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부침개 사러 왔어요. 뭘 먹을까 고민 중입니다. 녹두전, 고추전, 동그랑땡, 동태전 이렇게 포장했어요. 딱 10,000원 맞췄습니다. 노점 파라손에서 막걸리 한 사발 걸치시는 모습을 보니까 땡기는데요. 다음번엔 여기서 먹어봐야겠어요.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장날에 온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빵 뻥튀기 터지는 소리도 정겹네요. 집에 가기 전 마트에 들러 부침개와 짝꿍인 막걸리 한 병 삽니다. 해도 저물고 옥상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 옥상 텃밭에서 채소를 땁니다. 유기농으로 키운 채소, 이것만 먹어도 영양제는 필요 없겠죠. 채소를 물로 깨끗이 씻은 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늘 저녁 한상 차려줬습니다. 아이들 비빔밥 위에 올려놓을 계란 후라이부터 시작합니다. 제 막걸리 전용 술잔 괜찮죠? 여기다 먹으면 술맛 더 나거든요. 오늘의 메인 메뉴 부침개가 후라이팬에 올려집니다. 기름에 부침개 익는 소리, 한우 익는 소리 못지않은데요. 식감을 자극합니다. 저녁때인데도 여전히 덥네요. 선풍기도 틀었어요. 드디어 부침개와 막걸리 맛볼 시간입니다. 기름진 안주의 막걸리 역시 찰떡궁합이네요. 헌데 아이들은 부침개 반응이 별로입니다. 또 채소랑 부침개 제가 다 먹게 생겼어요. 아이들은 밥 다 먹더니 쪼로록 집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오늘도 혼술로 하루의 시름을 달래봅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날이 흐려서 달도 안 보이는데요. 같이 땅을 달림이 안 보이니 아쉽습니다. 대신 분위기 있는 노래 틀고 마시고 있어요. 막걸리엔 트로트인데 오늘은 흥이 안 나는데요. 조명 켜려다 그냥 어둠 속에서 영화 한 편 보며 마십니다. 달만 밝게 떴어도 혼술의 낭만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요. 전생의 늑대였었나? 내일의 해는 밝게 뜨겠죠. 밤이 깊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해님 달님 만나러 가야겠어요. 꿈속에서 말이죠.